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2만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와 강남구 논현동 블랙 수면방의 출입자를 대상으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13일 0시 기준 총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14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및 직장 동료는 9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블랙 수면방의 출입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실시와 대인 접촉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도민들은 자발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S 이은지였습니다.